아무래도 감독님이 되게 뭐랄까 자연스러운 상황에 많이 놓아주시고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 점들이 되게 한국은 특히 또 장르 영화가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뭔가 대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좀 다르게 움직임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할때 감독님께 여쭤보면 항상 한번 해보자 라는 대답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도 자신감이 점점 더 생겼던 것 같고, 좀이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테이크를 받아서 그중에 가장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소용이스러운 것을 오케이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그 부분은 전적으로 맡기고 배우들은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또 고레에다 감독님이기 때문에 할수 있으셨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차 안에서의 씬들은 너무나 세트에서 찍기 좋고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씬들을 다 로케이션에서 그날의 날씨나 정취를 느끼면서 찍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그리고 또 고레에다 감독님이 원했던 방향성과 그렇게 하는 게또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답답한 세트 속 환경이 아닌 시원한 강원도 바다에서 계속 촬영을 할수 있었던 거 그런 게또 고레다 감독님의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지점이었지 않았나 연기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같은 캐릭터는, 동수는, 이 영화에서 이제 보육원 출신이고요. 버려진 아이였고, 그리고 부모를 계속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계속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어머니를 원망도 하고, 그래서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를 훔쳐다 파는 그런 캐릭터인데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이제 소영을 만나면서 소영을 통해서 어머니를 보게 되고 어머니에 대해서 그냥 원망했던 생각만 있었다가 이제 소영을 보면서 아 어머니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만 버려야 했을 수도 있었을 테고, 뭐 그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뀌어 나가게 되고, 좀 마음을 좀더 열게 되는 그런 캐릭터죠. 수영 역할은 일단 수영이를 수식하고 있는 설정들이 굉장히 많고, 엄마, 한 우성이의 엄마, 그리고 상현이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부모와 자식 역할에서 자식 역할을 또 맡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수와의 관계에서는 동수에게 어떤 확실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자꾸 마음이 가는 어떤 여성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혜진이와 있을 때는 또뭐 누나랄까? 혜진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른이랄까? 그렇게 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모습이 부각되기보다는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입체적인 인간이라는 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브로커 대본에서 재미있다고 느낀 지점이 각자의 인물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가면서 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또 재밌다고 느꼈는데요. 이 영사 또한 수진이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뭐 승진이라든지 좀 직업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하게 되지만 소영이나 동수나 상현의 상황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소영에 대한 마음도 뭐이 영사가 처음에 돕고 싶다거나 너를 이해하고 싶다, 너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청해도 된다라는 식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또 수진과 결국 아이를 가장 팔고 싶었던 게 우리가 아닐까라는 대사에서도 느껴지듯이 좀 누군가를 통해서 한 사람의 또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지점을 맡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웃어가지고 늘 웃기 때문에 선배님이랑 저랑은 이제 작품도 두번 했고 알고 지낸 지가 거의 한 15년 뭐이 정도 돼 가니까 늘 이렇게 말안 해도 눈으로 장난을 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현장에서 뭐 계속 늘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촬영했었고.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 뭐 그런 왜뭐 그런 게 저기 있었다. 되게 그 지은 씨가 이렇게 이제 뭐 어둠에서 해를 받고 막 이러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다 집중을 해서 찍고 있었고 저희는 안 나오는 거였는데 둘이서 계속 이제 지은 씨만 보면서 계속 아 여기서 타이밍을 막 맞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이서 대사를 계속 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대사를 쳐야 되는데 기억나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선배님 보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촬영 감독님은 계속 막 해가 넘어가려 그래가지고 막막 찍고 있는데 제가 선배님 보고 선배님. 그래서 맞아 기억나요 차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제 차례였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선배님이 계속 맞아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곁눈질로 보면서 아닌데 강동원 선배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성 선배님한테 하라고 하시지 이 생각을 마음으로 하고 있었던 저 계속 그홍 감독님이랑 진 씨만 보다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 차례인 줄 알았는데 제 차례였더라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들. 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 야, 비디오 빨리 지워. 스테라르다 간보오 요코나가시스르 브로카노 오토코다치 베이비박스 이용할 생각을 하다니 진짜 대담하네요. 2人を 追う 刑事. 애 엄마가 찾아왔다고? そこへ 現れた 고스테다 온나. 아니죠. 유괴라뇨. 키워줄 보물을 찾는 거지. 약간의 살해금이 나옵니다. 그냥 브로커잖아. 언젠데 출발이. 이게 사진보다 좀 덜 귀여운 것 같아. 예, 집 자다 일어나서 그래요. 왜 이렇게 하면 늠름해 보이는데. 뭐야? 반드시. 현행 범으로 체포할 거니까. 아간보를 売る ための 특별한 旅は 予想外の 展開へ. 세팅해야겠다. 세팅이요? 이거. 경찰. 소영이 우리를 팔아넘기려가 아니야. 아니야. 우성이를 위해서면 뭐든지 할래야. 작은 인생을 めぐって. それぞれの 세기가 유라기 하시메르.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구나. 베이비 브로커.